이쁘게 생겼네. 아들이요? 언니가. 제가요? 응. 감사합니다. 내가 언니 아들을 어떻게 봐. 언니가 이쁘게 생겼지. 감사합니다. 응. 성격이 네. 차분하면서 극성 맞아요. 차분한 듯하게 보여요. 얼굴은 이쁘장하게 차분한 듯하게 보이나 하나 하나 짝짝짝 딱딱딱딱딱 끊고 가는 스타일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극성 맞아서 극성 맞는 게 아니라 그 차분한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그 냉정함이 딱딱딱딱 나오나. 냉정함은 아니지. 그 삶의 철두철미라 그래야 되지. 길과 아님을 딱딱 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나올까. 근데 근데 요즘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지가 한 7, 8년 됐어. 응? 7, 8년? 그 무렵부터 내 삶이 딱 뭐 옛날에는 말을 하자면 내가 이것도 해서 이것도 하는 재미도 있고 이것도 해서 이것도 하는 재미도 있고 나름 그냥 재미가 없어도 재밌게 살려고 많이 마인드를 응? 마인드를 노력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요즘에 그게 내 가슴도 지쳤나 봐. 내 마음도 지쳤나 봐.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나는 언니가 아까 철두철미한 성격 갖고 있다 그랬잖아. 언니는 그래프에 계획을 딱딱딱딱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계획을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그 그래프가 나한테 조금 틀렸을 땐 참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는 그 좀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표현은 화풀이는 아니고 내 스스로한테 내 스스로한테 근다고 내가 신랑한테 내색을 하냐? 그것도 아니야. 자식한테 내색하냐? 아니야. 나 혼자 삭히고 나 혼자 해결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정리한 스타일이라서 말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 왜 이런 말 하냐?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다 잊고 살거든. 근데 언니는 그래프를 그려놨다 그랬잖아.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는단 말을 하는 거지. 인정? 네. 그치? 응? 근데 카메라 켜지기 전에 그랬지. 왜 이렇게 슬프냐? 안 슬픈데요? 개뿔 안 슬프면 뭐가 안 슬퍼? 지금 내 뜻대로 살았으면 내 뜻대로 살았으면 벌써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았어야 되거든. 응? 큰 소리 치고 살았어야 되고 또 내가 남한테 의지한 성격은 아니거든. 맞아요. 응? 내 스스로 그냥 뭘 이제 했다. 내 스스로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더 지치는 거야. 의지를 했으면 그래 내가 안 한 걸 뭐 내가 못 한 걸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내 자신을 위로를 한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 정말로 시집가가지고 뒤에 안 돌아보고 살았거든. 내 가족만 알고 가족 테두리에서 살았거든. 맞아 이거 틀려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나는 알아들어. 그쵸? 근데 좀 지치면 오네 이젠.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울고 있네. 좀 나 힘들어요. 나 좀 지쳤어요. 그쵸? 나 이제 이거 끝나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끝나지도 않았거든 사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에이. 끝나지도 않았으면 이제 가게를 판다 예를 들어서 가게 팔면 팔지도 않았거든. 에이. 팔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른 거 지금 생각 구상하고 있다고. 그쵸? 네. 다른 사람은 일단 팔려놓고 그때 벌써 생각하자. 근데 나는 놀 시간이 없어. 응? 나한테 너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어. 그런 여유의 시간을 주지 못한단 말을 하는 거고 나한테 스스로에게 난 또 달래야 돼. 응? 이상하게 가장으로 느껴져요. 과장은 아닌데 알아요. 네, 아닌데 제가 조금 그런 책임감이 좀 제가 신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나와요 공수에. 근데 아까 신랑이 없단 말은 안 했어요. 네. 어? 근데 신랑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네. 응? 근데 자기 스스로 복구는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서 언니는 누구를 믿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딱 그 왜 내가 한 것은 내가 손을 댔으면 내가 내 손에서 끝내야 되거든. 예, 이제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요. 예.
책임감보다는 내가 남이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맡기지 말자. 내가 하고 말자.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 남한테 부탁 잘 못해요. 그래요. 남의 것은 들어는 줘도 제가. 남한테 부탁 못해요. 그냥, 그래, 내 것은 내가 하고 말지. 뭐, 예를 들어, 김치 500포기 담는다. 그럼 내가 혼자 500포기 담고 말지. 부탁을 해서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생기, 그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에 30% 또 빠졌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 가게 빼고 무슨 가게 할 거야? 요양원 쪽이나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제가 주간보호센터, 노인들 주간보호센터 그거,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거 괜찮겠다. 제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제 6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를 했어? 손으로 뭘 만지작하면 만지작하게 뭐예요, 지금은? 지금은 안. 아니니까 가게가, 아직 안 나간 가게가. 고시원. 어? 고시원이요. 근데 고시원이 뭐 손으로 만지작하냐? 고시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이 손으로 만지작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손으로 자꾸 뭘 이렇게 만지작 하네. 아니, 거기서는 안 하는데. 어쨌든, 했을 때, 핑계대죠. 고시원은 내가 고시원 했단 말은 안 했어요. 네. 언니 입으로 말했으니까. 근데 자꾸 만지작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고시원이 다 사람들은 좀 위에 있는 걸로 보이지, 밑에 있는 걸로 보이지, 고시원은 밑에는 없거든. 예, 네, 그쵸. 그쵸? 내 이 말을 하냐면, 언니는 그 고시원 가가지고 덕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고시원이 푹 꺼진 지하에 있죠.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6개월이고, 여기는 왜 들어갔냐고. 지금 뭐 쉬었었나 봐요. 까맣게 쫙 지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네. 그 사람 죽어 나간 자리야, 이 병아.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어디 가서 터고서도 지냈었거든요. 어디 가서 좀 했던 것 좀 여기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터고서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 자리 자체가 죽었는데 자리 자체가 죽은 것을 터고서 한 번 지냈다고서 대감님이 받아먹고 그래 너 장사 잘 되게 해줄게 그러지는 않아. 내가 그 분명히 이야기했지. 고시원이 3층에 예를 들어서 4층에 왔다 갔다 한 보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그 우리 주차장 있잖아. 폐가 주차장. 네. 까맣게 보이지? 새까맣게 보여. 근데 그 고시원이 무슨 사람이 들어오겠어? 지금 이거 정리할 거죠? 네. 이거 빨리 정리해요. 네, 그래서 내놨어요, 지금. 내놨는데 네. 그렇게 애는 먹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애는 먹이지 않고 3-4개월 있으면 눈 딱 돌려서 그 가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가게 내놓으세요. 네. 그러면 언니의 그 잠 못 자 잠 못 이룬 밤. 왜냐면 성격이 되게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딱 그래프에 그려진 대로 딱딱 움직여줘야지 내가 숨을 쉬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래프대로 그 멀리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야. 그래요? 멀리까지는 안 가고 이번에 가서 다시 아까 그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본다 그랬잖아. 네. 그럴 때는 내년 쪽으로 밀어주세요. 알아는 보되 내년에 내가 운이 들어왔지 올해는 운이 들어온 게 아니야. 아, 내년은 괜찮아요? 내년은 괜찮아. 이거 많이 끌고 간다 해도? 안 나왔을 경우 끌고 가도? 뭐 고셔? 네. 고셔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만약에 이게 안 나왔을 경우 내년까지 열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 만약 안 되면 이건 나갈 거라고. 아, 그래요? 이건 나갈 거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뭐가 해지하지만 웃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언니는 그것도 누구 말을 아까 그랬잖아. 그 내 가슴속에 딱 떨어져야지 그냥 보살이 무당이에요. 그때 나갈 거예요 했지만 그게 진짜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그리프로가 확실하게 그려진 사람이라고. 아, 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내 성격도 내가 내 성격에 철두철미하다면은 안 믿기죠. 내 성격이 철두철미해요. 남들은 좀 털털하게 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구대놓고도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안 됐을 때는 막 스스로 자책감을 갖고 막 스스로 막 물에 빠져버리고 막 스스로 산에서 죽어버린다고 할아버지한테 햇박하고 막 제가 좀 그래요.
그런 게 못하고 특히 우리는 무당이잖아. 더 있어. 응?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할 거. 마음속에 울고 있는 거. 네. 마음속에 울고 있는 거. 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마음속에서 울고 있어. 근데 한번 또 물어볼게. 네. 자식이, 어? 그 자식이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무원을 네. 이 아이가 원해서 시키는 겁니까? 네.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가? 네, 그래서 지금 놔둔 거예요, 지금. 그래? 네. 근데 자기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왜 지침이 들어오냐고. 지침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 이 아이도 성격이 좀 엄마 같은가 봐. 좀 비슷해. 어, 성격이. 엄마 같아서. 예민해. 뭐, 내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말은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가 오늘 만약에 시험을 봤어. 떨어지면 내리라는 것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섯 번이나 그 정도 떨어질 게 보여.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뭐, 심지어, 근데, 봐봐. 이 아이가 여덟 번은 떨어져야 돼. 맞죠. 그 정도 떨어졌어요. 응. 여덟 번 떨어지고 나야지만은 네. 이 아이가 붙어. 근데 고집은 있고 인내는 있어. 네. 근데 가슴이 죽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 그 총명했을 때는 이미 다섯 번째까지는 그래도 지가 뚫어지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뚫어지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게 자기가 부담감도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얘가 더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뭘 지금 책을 보고 있어?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밀어버려요. 옛날은 들어왔어요.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닌데 나라에 록이 없어요. 갈 록이. 알겠어요? 네. 갈록이 없는 애를 엄마가 조금 알고 아까 토구사 지냈는데요. 그랬을 때 그 무당한테 우리 아이가 자꾸 뭐 말 안 해도 무당이 알아서 이야기해 주지. 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 그랬을 때 갈록 좀 챙겨주지. 얘 안 챙겨줬어. 그분이 학교 간다고 했어요. 할 때. 운이 괜찮다고. 운이 괜찮아도 못 받아 먹으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를 안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아이 네. 몇 살인가만 적어줘요. 생일하고. 아니 나이를 지금 띠 적어. 찾아야 되니까. 아, 얘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네. 얘는 나라동 먹어야 돼요. 나라동 안 먹으면 얘는 사고수가 많아요. 이 아이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아이는 척추쪽으로 다치든지,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을. 이 시험을 찍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요, 경찰 한다고! 네. 여기서 안 나와서! 굳이 아줌마가 우리 아들 경찰 시험 봐요! 그러고서 내가 뭐 얘 따라해요! 아, 그래도 아줌마 매너 좋다! 나 뭐 무당 잘 맞추라고 지어가지고 좋네! 근데 안 따라 한다고! 그래도 짱이네요! 최고네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왜 슬퍼요! 그만 울어요! 했었잖아! 안 틀어졌을 때! 우리 아들이 그래서 자꾸 누가 뭐 떨어져요. 우리 아들이 자꾸 공무원에 경찰 공무원 그 떨어진다며요. 응? 내가 이거 까먹고 있었을까봐 말해주는 거야 아니면 빨리 마치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 고마워. 근데 내가 누가 들었던 말은 안 따라해요. 아까 이미 들었던 말을 왜 따라해? 쪽팔리게. 이거 좀 보다가 말고 근데 한번 갈록에 나라의 갈록에 문을 한번 열어주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전라도 고향이 어느 쪽이에요? 목포요. 저는 목포고 신랑은 고흥. 그렇죠? 네. 전라도에서 네. 갈록이 없잖아요. 있어요.
나 고향은 안 가르쳐 줬다, 네가. 네. 여기다 안 썼다, 고향은. 네. 그치? 언니 사투리 전혀 안 써. 그래요? 사투리 전혀 안 써. 근데 전라도에서 뭐가 들어와. 아, 그래요? 응. 우리는 이제 보면서 조상도 보고, 못도 보고, 그러잖아. 어? 갈록만 좀 열어주면, 갈록만 열어주면, 이 아이 노래 불러. 노래 부른단 말이 뭔 말인지 알지? 합격한다는 소리지. 응? 이 아이 합격하면은 엄마는 지금 엄마 사업이 문제가 아니야. 춤추고 다니지. 엄마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 지금 사업은 이 아이가 일단 합격되면은 엄마는 엄마 할 일 다 한 것 같고. 그렇지. 나 사는 데는 자신 있어. 엄마 사는 데는 지금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 네, 맞아. 내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들지. 네. 이것은 그냥 무당이 점을 보러 왔으니까 더불어 너무 아들 것만 봐주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이야기해 준 것 뿐이고. 오케이? 네. 응? 그러니 이 아이 그 갈록만 조금만 풀어주세요. 갈록만 풀어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물어봐. 여기서 뭘 그런 말을 여기서 맨날 무당 전보르면 너네 할머니가 어쨌든 내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 식상에서 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할아버지 없는 사람 있고 할머니 없는 사람 있고 옛날에 안 빌었던 사람 어디 있어? 다 빌었지. 안 그래?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아 괜찮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럴 땐 노래를 불러요. 응? 노래를 부르니까 응? 아까지 다섯 번? 여덟 번. 그러니까 다섯 번에서 막았으면 더 좋을 것만. 다섯 번에서 막았었으면 좋았을 것만. 항상 우리 집에 9번 떨어져가지고 오는 사람 있었어. 내가 10번에 딱 합격시켜줬지. 한 방에.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빌었던 자리가 네. 나라에 갈록먹은 자리였더라고. 10년 동안 열심히 빌었던 자리가 그 자리가 나라에 갈록. 그렇기 때문에 뭐 수험생들이나 뭐 서울대나 갈록이나 그냥 합격들이 잘 되더라는 뜻이지. 이 아이 웃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갈록은 그 대신 풀어주셔.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고시원이 안 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사람들 진짜 계속 들어오거든요. 벌써 이달이면 5명이 들어왔어요. 또 오늘 또 12시에 또 사람이 번거로운다고 그런데 계속 사람을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 까맣게 보인다고. 그래요? 까맣게 보인다고. 근데 계속 지금 들어오고 지금 거진 반 정도를 지금 넘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20명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 속아서.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채워졌죠. 좀 내가 아까 네. 이야기는 했잖아. 네, 네. 이야기 언니가 언니의 사업은 난 걱정 안 해요. 했죠? 네. 언니 사업은 걱정 안 해요. 이 자식은 걱정을 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니 사업은 걱정 안 하고 이 자식이 학교만 된다면 당신은 춤추고 다닐 사람이다.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맞아.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할 사람이고 더 나갈 사람이니까 더 흘고 나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턴은 까맣게 막힌 거 사실을 하고 어? 그러면 까맣게 막혔으면 터에서만 막혔냐? 아니 내 집안도 한번 둘러봐야지. 내 집안의 상문도 좀 둘러봐야지. 오케이? 응? 그래서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거야. 응? 내 점이 맞췄다면 밖에서 이야기하고 안 맞췄으면 가고 기다리시고. 됐습니까?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저는 우리 아들만. 그리고 아들이 묵직해요. 네, 좀 그래요. 예, 묵직해요. 성격이 좀 다른 데들처럼 까불까불하지는 않아요. 네. 묵직하. 지네. 그러니까 엄마 성격 반, 아버지 성격 반 딱딱 섞어놨어요. 네, 맞아요. 신랑이 좀 묵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신랑 아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 묵직한 신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신랑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내가 그랬잖아. 아버지 영향 크냐고 이 멍청아. 이런 씨발. 이제 욕나가네. 아니라며. 이런 씨. 아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씨. 나 머리 지나나. 내가 그랬잖아. 아버지 영향 크냐고. 아니에요.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못 없어. 야 네 신랑 경찰이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고 그걸 지 아이가 보고 아버지 영 아버지가 그 아를 강요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이해를 잘못했어 죄송해요. 아 그러네요. 나 소질만 하라고 이해를 잘못했어 순간 미안해. 아왜 이러지 갑자기 머리가 내가 맞지? 응. 나는 막 여기서
틀리면 짜증이 나거든 솔직히. 아니, 강요를 했다고 나는 그건. 아니 강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영향이 크냐. 네, 나 그 말 안 했고 나는 강요했다 그 말만 들었어요. 엄마 영향도 있냐? 나도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걸 하니까 아버지 영향이 그가 보고 내 아버지가 얘한테 잡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존경했거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인정? 예, 네, 아우, 갑자기 이러지. 아니, 점사를 왜 3000% 빠뜨리게 만들어? 뭘 빌어, 빌기는. 그거 빌 일은 아니잖아. 아우, 뭐라고 이러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겼으면 됐어. 나는 이게 내가 이겼으면 됐어. 안 그래? 나는 이런 맛으로 살아. 아유, 아들이. 아들만 걱정이니까. 예, 갈록을 아까 했잖아서 갈록이 없는 집안은 아니다. 갈록은 있다 했잖아. 응? 아, 그래서 전라도가 누구냐? 그쪽에서 뭐가 들어왔다고? 갈록은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갈록에서 이 아이가 문이 닫겠다는 소리야. 이 아이가 지금 갈록에서 문이 닫겠다. 그러니까 갈록만 풀어주라는 뜻이야. 이 아이만 갈록 풀어주면 이 아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둘째 아들도 소방공무원. 둘째 아들이 큰 아들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성격도 훨씬 나요. 맞아요. 성격도 훨씬 낫고 좀 형을 갖다 약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약올리려고 약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인드가 재밌어요. 마인드가 웃고 가는 마인드지. 네 맞아요. 끙끙대는 마인드는 아니란 뜻이야. 근데 둘이 달라. 그냥 그래? 틀렸어? 내일 내가 맞추면 되지. 그런 마인드가 있고 이 아이는 막 엄마처럼 부르르 끓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이긴단 말 있지. 네. 둘째는 즐기는 자. 큰 아이는 노력을 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은다는 뜻이지. 오케이? 네. 내년 4월달에 내년 시험에 칠 거거든. 얘가 10월달인가 내년에. 이 아이는 뭐가 이렇게 좋을까? 재밌네. 항상 즐거워요. 해피해요. 우리 아들. 그게 좋다고. 난 이런 애들 전 봤으면 진짜 막 이런 애들 막 얘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재밌게. 그럼 자기가 그렇게 소방 공무원 한다고 4월부터 다음 달부터 공부한다고 계획을 딱 세워놨어. 큰애. 아, 그 진짜 큰애 나이 좀 아, 썼구나. 네. 큰애가 좀 머리가 이래요. 봐봐. 써놓고 지금 나이 여기다가 엄마 경찰까지 써놨네. 여기다가 난 달라 하더니 그 나 이신 시켜주려고 경찰 말했는데 뭘 경찰. 고마워. 그래도 됐죠?